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건 바로 그녀의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30마리의 개들이다. 가족들이에요. 지금 안고 계신 애들이 아들, 딸들. 그럼요. 다 우리 가족이죠. 그럼 지금 여기 네. 다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정도 돼. 1,000마리요? 예. 이게 다? 예, 예. 이곳은 다름 아닌 개를 키우는 축사였던 것. 깊은 산속에 1,000마리 개와 함께하기 위해 무려 224동의 축사를 지었던 것이다. 20년 전 80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이곳에 자리를 잡은 할머니. 이후 버려진 개들과 사람들이 맡기는 개들을 키우다 보니 천여 마리로 늘어났다. 그렇게 1,000마리를 다 키우세요? 하나같이 다 불쌍하고 다 자식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같이 그냥 키우려고요. 아침 일찍부터 개를 보살피느라 분주한 이해신 할머니. 1,000마리의 개를 돌보려면 그야말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자신의 식사보다 개 사료부터 챙기는 할머니. 이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개들의 종류에 따라 사료의 양을 가늠할 수 있다는데. 개들이 사료를 먹는 사이 할머니는 축사를 청소하느라 또 바쁘다. 네, 여보세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올라왔어. 아, 뭐 때문에 그래요? 사료요. 사료가 지금 눈이 와가지고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저쪽으로 올라왔대요. 산속에 있다 보니 겨울이면 자주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사료의 양이 엄청나다. 이게 일질분이에요, 일질. 일질분? 예. 몇 부대요? 120호. 120부대요? 예, 예. 직접 트럭 위에 올라 사료 나르는 일을 돕는 할머니. 장정이 들기에도 무거운 15kg의 사료를 77세의 할머니가 번쩍 들고 나른다. 우리 강아지들 먹으니까 먹는 거 이렇게 5개월 하면 신이 나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사료가 배달되는 날이면 할머니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마음이다. 8시간 걸려요. 물 주고 사료 주고 그거 하는 것만 8시간이요? 예, 8시간.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아유, 역시도 아유, 할머니 오는데 보시고 매일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마운데서 감주하 오시면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인 자원봉사자. 다른 축사와는 다르게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는 개들.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이곳은 아픈 개들을 돌봐주는 일종의 입원실이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봉사자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오래 해본 듯 점순이 먹이에 약을 섞는 두 사람. 중이염이 돼서 의사 저 처방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저 캔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여야 돼요.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이곳에 있는 개들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 얼마 전 눈을 다친 달빛이 하루에 두 번 안약을 넣어주며 보살피고 있다. 그렇게 아픈 개들을 다 보살핀 후에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방문을 열고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건 바로 그녀의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30마리의 개들이다. 참 뭐 물려서 왕따 당하고 병원에 갔다가 들어오면 갖다 놓을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방이 제일 안전하니까 내가 또 항상 보살필 수가 있는 곳이고. 할머니는 개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쉼터까지 내어줬다. 늦은 밤이 돼서야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 식탁도 제대로 된 반찬도 없는 그녀의 저녁 식사. 하루 종일 개들을 보살피다 보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다는데. 그것도 개들 때문에 이렇게 서서 먹어야 한다. 맛을 먹는 게 아니라 살려고 먹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이 어떤 데는 물에다 말아서 그냥 흐르르 먹고.
그래 기운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이렇게 없잖아요. 밑에 있는데 안 써. 냄새 풍기면 애들이 막 달려들어서 잘 안 먹고 말아야지. 그 생기밥도 자고 코스바도. 이렇게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개를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얘네들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경 안 쓰는 곳에 내 힘이 필요를 한데 그것이 이제 얘네들을 택한 이유죠. 개와 함께 살기 위해 만든 그녀만의 2층 침대. 할머니가 유일하게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가끔 사람이 그리울 때면 앨범 속 사진을 꺼내보는 할머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발레리나를 꿈꾸며 살았던 그녀.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외도는 그녀에게서 꿈과 가족을 빼앗아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그녀를 잡아준 것이 바로 동물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한없이 미안해지는 한 사람. 바로 아들이다. 얘네들과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들과의 인연은 끊어진 거죠. 30년 전에. 왜요? 이런 생활을 하길 원치 않았고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손자, 손녀를 좀 봐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 내 마음은 뜨겁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그 정이 더 깊기 때문에. 보통 때는 더 아시다시피 이렇게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을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이나 또 특히 어버이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날은 아휴 이럴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면 그걸로 만족할 텐데 하는 혹시나 전화가 안 올래나 하는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기대가 돼요.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일어나는 할머니. 그러더니 급하게 밖으로 향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점점 빨라지는 발걸음. 밖에 나가자마자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아드는데 그것은 바로 꽹과리. 그러더니 이리저리 다니며 요란스럽게 꽹과리를 친다. 네, 너희들 들어오면 죽어! 야, 이리와! 왜 이렇게 치시는데? 걔들이 싸워서요. 이럴 때 안 말리면은요. 소리 질러도 안 맞으니까 이러지 않으면 가나가 당해요. 아까 저거 막 울어뜨고 야, 난리 치다가도 이거 칭치면 떨어져 나가지. 도망가려고. 매일 밤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건 바로 고양이. 몇 달 전부터 한 마리 두 마리 키우기 시작한 것이 벌써 서른 마리가 되었다. 아니 왜 고양이도 키우세요? 고양이도 다 불쌍하고 유기견 버려진 애들인가. 개나 고양이나 다 똑같죠. 예. 얘네들도 학대받다가 온 애들도 있고. 자신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까. 동물이 아픈 건 못 보겠다는 할머니. 그래서인지 버려진 동물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욱 애정을 쏟는다. 천 마리의 개를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할머니는 고양이까지 키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또 보살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들고양이 다 또 유기견이 되니까 얼마나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로 그냥 계속해서 내가 한 생명이라도 더 보살펴주려고. 미약하나마 내 힘이 도움이 된다면 얘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예? 기쁜 마음으로 보람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피고 있어요. 내 힘이 다하는 데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얘네들을 내 자식처럼 보살피다가 갈 거예요.